네, 반드시 필 먹을 식, 반드시 수익을 낸다. 돌아온 필식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필식! 필식! 네, 필식. 오늘 양시장이 좀 실오라기를 붙잡고 간신히 버텨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디폴트 우려 앞두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수만 봤을 때는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뭐 특히 제약바이오 쪽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AS 받아볼 종목 있으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식의 300초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슈들이 이제 이번 주면 전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죠. 그것을 앞두고 있는 부분과 또 표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 부분이 다시 한번 러시아발 디폴트 표현을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러시아 사태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에 관련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 쪽에서 자금을 뺏길까 봐 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도산 여부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더 확대해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상을 좀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전반적으로 바닥권,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극심하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보다는 중간밴드 쪽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개별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수급을 가지고 트레이딩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 하단부에서 계속 눈치를 좀 보고 있다. 선물시장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위치를 놓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놓고 본다라면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공격적으로 앞에서 표현드렸던 알려져 있는 악재와 돌발적인 악재 부분 때문에 매도 쪽으로 급속하게 매도 전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들을 좀 관망을 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주초는 좀 관망을 하다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붙을 가능성이 좀 높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은 매도보다는 이 매도라는 것은 결국 수익 실현과 손절 부분이겠죠.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익과 손실을 조금은 즐기자라고 표현을 드리겠고요.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하면서 가져가자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계속해서 이 돌아온 표식에서 제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략에 대한 수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원달러 환율 추이, 그 달러 원 추이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환율 추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번에 다시 한번 1238원까지는 급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맞습니다만 위쪽 상단이 오버슈팅이 좀 원유하고 함께 유가와 함께 좀 걸렸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 현재 기준에서는 주식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주 후반에 가서 우리가 매도 전략을 쓸 것인지 그때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요. 지금 포착 종목군들이 좀 몇 종목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분명하게 매력적인 종목. 그다음에 저희 필식고 포착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자금들이 어디로 업종이 쏠려가는지를 먼저 선취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부분은 노란톡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포착될 때마다 시간대별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AS 부분 쪽에서 놓고 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합성 쪽에서 전체가 좀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되었던 J콘텐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콘텐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콘텐츠 쪽으로 부분에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후발주자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살짝 음봉 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자금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보유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길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순간적으로 한 업종에서 지금 쏠려가고 있거든요, 자금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62,500원대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이렇게 62,500원을 설정을 하고요. 이 부분이 저항대가 걸린다고 한다면 이 시선 한번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이 콘텐츠는 재면서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포착된 종목군들 중에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분명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소가 됐죠. 그런 부분 속에서 개별 테마성도 좀 보이고요. 또한 업종들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본다라면 오늘 유난히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게임 업종하고 리테크 쪽이 좀 보입니다. 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네이버 카카오가 기억이 나실 거고 또 다양한 게임즈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게임즈 하나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넷마블을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하고 컴투스가 오늘 같이 나와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속도는 컴투스가 지금 빠르고 있는 거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왜 넷마블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앞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수급, 주도 수급을 좀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기금과 투신 쪽, 그 다음에 연기금과 보험이 쌍프레미어스가 들어오는 거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번에 블록체인 생태계 부분과 함께, 확대되는 정책을 분명하게 지금 쳤습니다. 그러니까, 컴투스와 넷마블이 동시다발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하는 부분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가격적인 매력, 꾸준한 수익. 자, 돌아온 필식의 목적은 꾸준한 수익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떠한 문제를 돌발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우린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서 1년 뒤 마라톤에서 꼭 웃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넷마블, 여기 역시도 손절라인만 지키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갭이 여기 하나 숨어 있죠. 눈에 보이는 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 본다라고 하면 손절라인. 10만 1000원을 잡고 끌고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앞에 부분에 지금 신호등 차트 쪽에서 11만 2000원대가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시해도 좋겠다. 끌고 올라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테마 업종 중에서는 게임과 빅테크가 보인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실시간 포착주로는 넷마블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